생각보다 지금 벌집은 밑으로는 많이는 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양옆으로 덩치가 커졌어요. 그리고 꿀도 전부 다 많이 채운 상태고요. 이 나무 지지대 또 벌집으로 많이 가려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일을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꿀을 많이 모아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분주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애벌레도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겉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수펄 방금 여기 가운데 정도 있었는데 이 수펄들은 전혀 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수펄들은 전혀 필요 없는 골치 덩어리입니다. 꿀만 축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일벌이 수펄을 이렇게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아마 바깥으로 내쫓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등치는 엄청 커요. 녀석들 시간만 되면 좀 잡아서 없애주면 좋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수펄이 저렇게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나무 지지대를 벌집이 확실히 감싸 안았습니다. 벌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밑에까지 바닥까지 이렇게 벌집이 내려온 모습을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무 지지대를 손으로 만져보는데요. 꿈쩍도 안 합니다. 튼튼하게 고정을 시켰나봐요. 이번 꿀 수확할 때, 이 녀석, 이 벌통도 수확을 어떻게 해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유리벌통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좀 완성된 모습을 제가 생각했던 완성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리벌통이 내년에 밑에까지 완성이 되면 꿀을 수확한다기보다도 안에 있는 벌집 꿀이 꽉 찬 벌집을 장식용으로 좀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 부분인데요. 이쪽은 부모님께서 제가 없을 때 이게 두 통 있었는데 그거는 수확을 해버렸다고 하시네요. 위에도 이렇게 벌들이 아주 꽉꽉 차 있습니다. 벌통 사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위아래만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그 벌레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다른 벌레들 꿀벌에게 해가 되는 벌레들은 보이지 않는데 겨울이 문제입니다. 제가 최대한 보호는 해줄 건데요. 올 겨울도 좀 잘 이겨내 가지고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